to be so unique. I miss you, I saw you in a dream.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옷장 소개 영상을 이제서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옷장을 소개하는 김에 제가 요즘 애정하고 있는 쇼핑몰 추천이라든지 제가 요즘 데일리로 자주 신고 다니는 신발들까지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옷장 소개를 데일리한 거, 뭐 반팔, 이런 것, 나시 이런 것부터 블라우스, 원피스, 치마, 투피스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정신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블라우스, 원피스, 투피스, 치마, 신발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행거 1이 있고요. 짜잔. 그리고 이렇게 치마랑 블라우스 몇 개를 또 같이 걸어놓은 행거 2가 있고요. 그리고 원피스 또 몇 개를 걸어놓은 행거가 이렇게 행거 3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저의 옷 스타일은 계절에 상관없이 블라우스나 원피스류를 되게 즐겨 입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블라우스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저는 쇼핑할 때마다 블라우스를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산 블라우스인데 여기 어깨 부분이 파여 있어요. 어깨 부분만 딱. 살짝 나시가 비치는 게 정말 예쁜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인 핏도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그리고 이런 체크 모양 블라우스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소매에 리본으로 디테일 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이 블라우스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라우스예요. 이 블라우스에다가 이 빨간색 끈을 여기에 리본으로 묶어서 같이 입어주는 건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옷. 이런 화이트 셔츠 입어주면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두 번째로 정말 애정하는 블라우스인데 이것도 살짝 비침이 있는 블라우스거든요. 근데 이 핑크 색깔 연핑크에 이런 로즈가 되게 아련하게 있어요. 이거 입으면 피부톤이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말이 이상해지는데? 이거는 제가 세 번째로 애정하는 블라우스인데요. 이것도 이런 레드끈이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되고 이거는 브로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브로치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이런 끈이나 레드 브로치랑 같이 연출을 해주면 진짜 예쁩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린 블라우스 이것까지 총 3개를 제가 도쿄 여행 가서 진짜 열심히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런 체크 패턴의 블라우스도 좋아하고요. 이런 귀여운 라벤더 플라워 블라우스도 좋아해요. 저는 넥라인이 이것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넥라인이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해요. 짜잔! 이거 두 개는 정말 딱 보면 그냥 평범한 티셔츠 같잖아요. 근데 이게 소재도 정말 튼튼하고 땀 흡수를 은근 잘해준다 해야 되나? 그래서 여름에 입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부분이 이렇게 약간 볼륨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뭔가 흔한 듯 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 이런 화이트 블라우스를 입을 때는 이런 네이비 스커트를 입어준다던가 블랙을 입어줄 때는 이런 체크 패턴의 치마를 입어준다던가? 이렇게 여기저기 되게 잘 매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트 시스루 블라우스? 이런 디자인도 되게 좋아해요. 얘는 좀 적당한 시스루고 얘는 입었을 때 나시가 정말 환하게 보이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잘 입는 컬러가 아니에요. 제가 갈색이 좀 안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소매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오프숄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완전한 오프숄더는 또 아니고 이 프릴이 되게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블라우스 3개도 썸데이즈 거고 그리고 이 꽃무늬 블라우스 이 하늘색, 이 핑크색, 이 레드 블라우스 이것도 썸데이즈 거예요. 저는 블라우스류를 살 때는 썸데이즈에서 거의 사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가 블라우스 디자인이 다 이런 샤랄라한
뭔가 딱 봤을 때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디자인의 블라우스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진짜 자주 돼요. 그래서 심심할 때 가끔씩 들어가 보면은 신상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자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사랑 원피스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최근에 산 건데 그냥 무난한 듯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뭔가 프릴 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하늘거리게. 그리고 소재가 뭔가 몸에 착 달라붙는 소재여서 입었을 때 옷핏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드레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피스긴 한데 좀 데일리한 캐주얼한 원피스? 요거는 일본 캔디 스트리퍼 매장에서 산 거예요. 요거는 그냥 독특해서 사봤고 짜잔! 이거는 녹차가 생각나는 셔츠 원피스입니다. 짜잔! 핏은 그냥 이렇게 통일자예요. 근데 색감이 너무 싱그러워서 샀습니다. 요거는 봄, 여름에 진짜 끝장템? 요거 입고 사진 찍으면 끝장나는 끝장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이트 원피스도 좋아요. 요거는 주머니가 있어서 흔한 듯 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원피스인데 우선 기장이 되게 좀 길어요. 짜잔. 근데 이게 또 귀엽게 주머니도 이렇게 푹 들어가 있고 패턴이 너무 귀여워요. 나시 원피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살짝 입기 더워진 것들이고 짜잔. 이런 하늘색 원피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뒤가 더 이뻐요. 이렇게 리본으로 디테일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여기도 원피스가 있는데요. 요런 체크 패턴의 원피스도 좋아요. 제가 체크를 은근 좋아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색감이 되게 독특하고 몽글몽글한데 신혼에서 샀던 거예요. 반팔에다가 딱 요거 입어주면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코디가 돼요. 여기도 아이스크림이 있듯이. 이거는 저의 후쿠오카 브이로그에서 열심히 등장했던 그 나시 원피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건대에 있는 라이크 살롱 오프라인 매장을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서 샀어요.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고 이 상태로도 입을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도쿄 겟레드윈미에서 나왔던 옷인데 무늬가 굉장히 많았던 옷이에요. 이거 역시 일본 캔디 스트리퍼 매장에서 구매한 건데 아 근데 이렇게 디자인 봤을 때는 유니크에서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축 처진 게 뭔가 살짝 아쉬워요. 여기가 완전 H거나 일자로 잡혀있고 여기가 좀 짱짱했으면 핏이 더 예뻤을 것 같은 느낌? 요것도 라이크 살롱에서 샀던 원피스예요. 요거는 제가 첫 팬미드업 할 때 입었던 원피스인데 허리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고 넥라인도 이렇게 딱 떨어지고 입으면 진짜 핏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체크 패턴의 비스티 원피스인데 그냥 뭐 흰색, 검정색 반팔이랑 무난무난하게 매치하기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여름에 산 도트 원피스예요. 소재도 하늘하늘하고 브이넥이어서 입었을 때 얼굴이 갸름해 보여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점프수트인데 제가 점프수트는 처음 입어봤어요. 이거 입을 때. 근데 점프수트가 이렇게 이쁜 핏인지 몰랐어요. 활동성도 되게 좋고 점프수트지만 뭔가 원피스 같은 느낌? 저의 최애 원피스입니다. 레이스 화이트 원피스? 요거 입고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와요. 요거 입고 도쿄 가서 인생샷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투피스도 구매를 한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 입을 때는 헤어스타일을 좀 무난하게 해야 돼요. 옷 자체가 이미 튀고 하트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막 이거 한 날에 막 머리 이렇게 한쪽 닦거나 막 양갈래 하거나 이러면 약간 캐릭터 체인지 캐릭터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는 날에는 헤어스타일을 최대한 차분하게 그냥 풀고 그렇게 입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귀엽죠? 요 윗부분에 카라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짜잔. 뭔가 테니스복 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디자인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치마가 있는데요. 이쪽. 저는 이런 폴리츠 스커트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 가장 좋아하는 건 H라인 그리고 완전 살짝 A라인 그런 스커트여서 나머지는 다 거의 그런 거예요. 뭐 테니스 스커트라고 하면은 뭐 그나마 패턴, 체크 패턴 되어 있는 거? 이런 화이트 H라인도 되게 많이 있고요. 살짝 A라인 느낌이 나는 이런 화이트 스커트도 좋아하고 이렇게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그런 스커트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잘 입는 청치마예요. 약간 중청? 살짝 A라인이에요. 과한 A라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신발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신발은 막 엄청 많아서 오늘은 이거 신고 내일은 저거 신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딱 신는 것만 딱 정해서 신기 때문에 신발은 개수가 적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나이키 신발은 제가 일본 갔을 때 나이키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싼 가격에 샀어요. 제가 평소에 이런 구두? 워커류만 잘 신어가지고 이렇게 세일할 때 화이트 운동화 하나 사놓자 해가지고 사서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크 살롱에서 구매했던 신발인데요. 우선 신었을 때 진짜 너무 편해요. 제가 도쿄 여행 갔을 때 이거를 진짜 열심히 신었거든요. 이게 밟으면은 엄청 좀 푹신푹신하다 해야 되나? 굽도 약간 있어요. 4cm 정도? 근데 가격이 28,000원밖에 안 했어요. 짱! 그리고 이거는 자주 신지는 않아요. 자주 신지는 않는데 가끔 꺼내 신는 거?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빠진 신발인데요. 굽은 조금 있는 편이네요. 뭔가 엄청 감성감성 돋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자주 신지는 않아요. 얘도 굽은 똑같고 저는 이 샌들을 신을 때는 검정색 양말을 항상 같이 신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발톱 보이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자주 신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화이트 원피스 입을 때 같이 잘 신어주고 있고 이거가 제가 진짜 요즘 많이 신는 거예요. 우선 버클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요. 근데 데일리로 신을 때는 그렇게 발 아픈 거를 막 엄청 느끼진 못했고 제가 이걸 얼마나 자주 신고 다녔으면은 얘가 여기가 막 이렇게 됐어요. 양쪽이 굽은 이 정도예요. 저는 이 정도 굽이 딱 좋아요. 다 굽이 이건 좀 예외고 다 굽이 한 이 정도? 비슷비슷해요. 5, 6cm? 네, 이렇게 신발 소개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옷들을 보여드려야 해서 설명이 좀 빠르게 지나간 감이 있어서 편집이 어떻게 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옷장 소개 영상처럼 다른 궁금한 패션 콘텐츠가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은 이번 주 토요일에 업로드되는 메이크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뿅.